자, 이거 보세요, 여러분. 자, 저 GitHub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만든 리포지터리를 지운 다음에 빠르게 보여드리는 거 알려드릴게요. 일단 지우는 거. 지우는 거는 리포지터리 들어가서 이건 신중하게 하세요. 근데 여러분이 이게 실습하다 보면 지울 일이 있을 거예요. 요거 들어가서 여기 세팅스, 요 세팅스가 아니라 요 세팅스예요. 이거는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. 맨 밑에 들어가면 데인저라고 돼 있어요. 위험한 존. 여기서 딜리트 들어가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타이핑하면 됩니다.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서 이렇게 하시면은 삭제가 돼요.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으로 또 만들겠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.